우리 금융그룹에 대한 종합검사를 유보했던 금융감독원이 입장을 바꿔 다음 달 종합검사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우리금융지주가 설립된 이후 우리금융그룹이 금감원의 종합검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검사반 편성에 어려움을 겪었고 검사 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 요구 등을 고려해 실시 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종합검사에선 사모펀드 환매 중단 문제와 내부 통제 부실 여부 등이 주요 검사 대상에 오르고 라임자산 운용 펀드 사태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